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주 뵙네요. 네, 자주 봐야죠. 오는데 예. 역시 추석 연휴가 끝나서인지 네. 아주 길거리가 활기차고 밀리네요. 오는데. 아, 조금 늦었어요? 약간 제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약간 늦었어요. 네. 좀 더 이쁘게.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네. 이게 이것도 특집인데요. 네. 우리 박사님께서 소장님이시죠. 박사님께서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한 비교, 그죠? 자, 이거 짠짠짠인데요.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왜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는 같이 2년 동안 대변인으로서 이제 같이 여러 가지 동고 동락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잘 모르세요? 그렇죠. 왜냐면. 왜냐면. 왜냐면 이제 검찰에서만 있었지 않습니까? 아. 정치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이제 과거에 기자 시절에 뭐 경찰 출입은 했지만. 그때 못 만났어요. 했지만, 그렇죠. 그때 볼 기회는 없었죠.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실제 모습은 그러니까 언론과 뭐 청와대 대통령실의 발표에 근거해서 보는 이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비교가 자칫하면 평면적으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할까 좀 걱정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또 전공이 대통령 리더십 교수가 아닙니까? 통찰력 그러니까요. 있게, 예. 네, 그래서 좀 같이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공이 대통령 리더십인가요? 저는 국제정치학 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인데요. 국제정치학 네. 중에서도 제가 쓴 이 각종 논문들은 주로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어젠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은 세계 각국의 대통령 지도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거든요.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대통령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더십, 지도자가 가져야 될 리더십의 기본이 있거든요. 카리스마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카리스마 있어야 됩니까? 과거에 비해서 카리스마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더불어서 현대사회 그게 신뢰죠. 그렇죠. 일을 성공시키고 잘해낸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점점 중요해지는 게 의사소통,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 그다음에 권한 유임이 있습니다.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에게 위임하고 관료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과거처럼 대통령이 국정 분야가 좁았을 때는 다 지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다 할 수 없거든요. 복지라든가 질병 관련 코로나 그 세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고받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전체 대통령실의 시스템 운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런 체계적인 리더십도 중요하고요. 특히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게 현대사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에서 국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을 통제하거나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의회를 설득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우린 국회죠. 국회를 잘 설득해서 그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 국정 어젠다의 성공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잘하는 대통령이 미국 같은 경우는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빛나는 사회를 위해서 어젠다를 세우고 의회와 상하원과 협력을 굉장히 잘했죠. 미국의 뭐 레이건 대통령, 보수주의자지만 민주당과 소통 잘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과도 잘했고요. 우리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협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협치. 네, 대통령이 그런 협치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지시하면 되지만 입법부에서는 끊임없이 견제 균형 법을 통해서 발목을 잡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고. 그 야당 국회의원들 계속 만나고 전화하고. 그렇죠. 그 강경했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에어포스 원 전용기에 민주당 의원들 태우고 같이 식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야당 의원들과 그렇게 했거든요. 설득하고. 그렇죠. 우리 현대사회 대통령도 그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건 굉장히 능숙했고요. 그분은 잘했죠. 뭐 노무현 대통령도 대연정까지 제안하는 등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 협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진 않죠. 그래서 대통령은 카리스마, 의사소통, 권한위임, 의회와의 협력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성공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상당히 지금 그와는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뭐 협치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든 집어 가둬놓으려고 그러니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오면서 오늘 경향신문 칼럼을 봤는데요. 예. 양건모 편집인께서 쓴 칼럼이었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자주 보고 저도 정치부 기자하면서 좋아하는 기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겨레신문의 성한용 선임 기자가 아주 정치 분야에는 해박하고요. 예. 경향신문에는 양건모 편집인인데요. 오늘 검사 대통령 권세기다라는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늦게 썼어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빨리 썼어야지. 눈치보다 쓴 것 같아요. 한건모 씨.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언론이 네. 뭐 반드시 앞서가면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오랜만에 그런, 한 경향신문에 그 편집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네. 경향신문 논조가 좀 난 요즘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언론은 또 여러 가지 뭐 아, 언론이 그래요? 가져야 될 다양한 그런 사회 스펙트럼을 반영해야 되니까요. 예. 그걸 보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협치의 문제도 있고요. 대통령,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될 리더십들, 국민들에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분발해주고 또 야당과의 관계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 말씀을 좀 들으면 분발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비디오에 저걸 띄워볼까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죠. 더 힐이라고. 네. 두 인사를 비교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을요. 네, 좀 띄워주면은 네 여기 나왔네요. 소장님 좀 분석해 주시죠. 저도 이 냉정하게. 네네, 좀 냉정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냉정하게. 근데 더 힐이 소위 말해서 의회 원래 전문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를 통과한 제가 그래서 과거에 뉴욕에 있을 때는 더 힐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의회 관련해서 지금은 정치 전문 매체로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있고요. 또 더 힐이 아직도 네. 의회 중심으로 되는 굉장히 권위 있는 매체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때 나왔던 칼럼인데 저는 이 칼럼을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야당의 후보가 단순하게 개인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한국의 보수 진영이 총집결해서 보수 정치인들, 보수 여러 가지 경제인들 각 이런 분파가 종합해서 만들어지는 대통령이지 한 개인이 아닌데 굉장히 그때 충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거는 과장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 현장에서 봤던 이재명 지금 대표죠. 균형 외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진영 뭐 미국 이건 더 힐에서 분석한 거죠. 더 힐에 그때 칼럼 쓰신 소장님이 한 게 아니라 이거.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걸 놓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사실은 균형 외교를 추구를 했습니다. 경기 도지사였지만 사실은 각국에서 많은 요청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2021년도에 나왔던 자리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나와서 굉장히 이 부분이 과연 맞느냐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기분 나빴겠어. 기분 나쁘죠. 아마추어 리더십과 균형 외교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균형 외교를 추구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항상 옆에서 봤을 때도 중국과 미국 세계 각국의 그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을 지혜롭게 우리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로 지미 외교 또 친미도 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미국의 그동안 잘못된 행태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네, 네. 그러나 한미동맹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균형 외교의 측면인데 윤석열 후보로 이제 아마추어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설마 저는 아마추어일까 했는데 사실은 지금 국정을 보면 그런 측면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아마추어 수준도 안 돼. 그런 평가도 있어요. 국민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무식하고 무능하다, 무지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지도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정치, 외교, 남북관계, 경제, 사회 각종 분야를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각 장관을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네. 가지고 국가 방향을 정하고 실제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나타나는 뭐 재난에 대한 대처라든가 또는 교육부에서 나왔던 5세 네. 취약 연령을 이제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도 교육부 출입기자를 했는데요. 굉장히 네. 어려운 문제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실제 성사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걸 박순애 이제 교육부 총리가 들고 나왔고 윤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좌초돼 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을 때는 이런 아마추어 리더십이 나오는 건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사를 이재명 후보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시 네.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 잠깐만 죄송합니다. 김홍국 소장님이 분석한 게 아니라 더힐의 문제에서 2021년도에 대선 때 네. 분석한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사. 근데 실제 제가 옆에서 본 거는 문제 해결사 맞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번졌을 때 신천지 과감하게 현장에 가서 이만희 네. 맞아. 신천지 지도자 아닙니까? 네. 거기서 체열을 하게 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를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시도를 했고 상당한 부분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 코로나를 잡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곡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 해결에 자꾸 나서는 그런 모습들 앞으로도 아마 저는 그럴 길을 걸을 텐데 이제 흑백 논리주의자라고
윤 대통령을 얘기했어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마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대비되네. 국가 지도자가 되면은 사실은 어느 진영의 얘기만 들을 수는 없거든요. 보수 진영의 얘기, 진보 진영의 얘기, 또 아주 극단적인 쪽 이런 목소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흑백 논리주의자가 되기는 좀 쉽진 않은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갈등하는 측면을 보면 이런 요소도 약간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일의 분석에 따르면 협력과 타협이다. 분열주의자다. 분열주의자. 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뭐 그런 흐름들이 있지만 설마 이렇게 국가를 지도하는 끌고 가는 지도자인 대통령은 사실은 통합을 외쳐야 되거든요. 분열을 외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협상 능력과 탁월한 지식 저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협상 현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계곡 문제 해결할 때 어떤 아시죠? 주민들이 반발하고 피켓하고 욕하고 거의 폭력이 나오는 상황이면 대개 지도자들이 절대 안 갑니다. 네. 밑에 하급 경찰, 검찰 동원해가지고 이 과장이나 상관이 가서 일을 처리하는데 직접 현장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협상 능력을 잘 보여주는 거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아주 강한 그런 대결주의자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나는 협상왕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외워서 반복하는 수준이다. 아무래도 사법고시 할 때 외워서 반복. 그 잘하는 사람 아무래도 국정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 검사만 했고 사실은 지금 뭐 이런 정치에서 입문한 지 사실은 1년 정도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외우기라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가 되면요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정말 책상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럼요, 엄청난 업무 보고가 옵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밤새 이거 공부하고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정부 부처에 부처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토론하고 밤새워 토론하고 공부해서 국정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극단적인 비교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는 해보는데 현실은 상당히 좀 엄정하고 냉혹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윤석열 캠프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 기분 나쁘죠. 아니 제가 보고도 기분 나쁜 게 아니 설마 우리나라 대통령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 의회를 생각하는 더일이라는 잡지에서 매거진에서 이렇게 분석한 거니까 굉장히 각종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더일이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사도 많이 쓰거든요. 네. 또 미국 의회가 한국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한반도 관련해서 다루는 미국 의원들의 그런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쓰기 때문에 무턱대고 터무니없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실은 좀 너무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도 설마 저렇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죠. 자, 그럼 이제 프로필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두 인물, 그 우리 장 PD님 띄워주세요. 이재명 당대표는 1964년생이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1963년생이 원래 본인의 생일 그 태어난 해라고 늦게 얘기를 합니다.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늦게 신고를 하신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네, 옛날에 시골에서는 자라면은 늦게 하고 막 그랬어요. 특히 일찍 병에 걸려서 옛날에는 뭐 과거에는 그런 질병들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사실은 사망까지 이루는 그런 상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게 했는데 나중에 생일도 어머니께서 잊어버리셔가지고요. 그 생일을 나중에 동네에 갓밭이라고 이 여러 가지 점도 봐주고 운세도 봐주는 분한테 가서 날짜도 맞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1963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82학번인 거죠.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 서울 출생 아닙니까? 경북 안동 사실은 거기 깡촌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아버님이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지식을 가진 그리고 좀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수저와 은수저를 오가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흑수저도 아닌 무수저다라고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무슨 차이에요? 흑수저? 아예 수저도 없다는 거죠. 아, 수저도 없어? 밥을 떠먹어야 되는데 떠먹을 수저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사실은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소년공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정고시로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도 굉장히 대비가 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구수구 때 이제 이 검사가 되고 사법고시 합격하죠. 아, 그렇죠. 아홉 번만에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서울대 법대를 갔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영민한 머리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석사까지 했으니까요. 그때는? 뭐 지금도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사람 머리가 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공부를 했는데 중앙대 법대 그것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4년 장학금 전액에다가 플러스 매달 2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그런 장학금을 받고 이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게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 받았던 현금 매달 이 받는 20만 원 이걸 더해가지고 그 형 돌아가서 나중에 본인을 공격했던 그 형 대학 가는 등록금과 그 생활비로 대줬어요. 맞아요. 참 눈물 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두 분이 이제 어떤 삶을 거쳤는가 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갈등과 투쟁하는 그런 1980년대를 대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 분은 이제 검사가 됐고 한 분은 변호사가 돼서 행정기관의 장, 시장과 이제 도지사를 거쳐서 대표가 됐고요. 두 분이 여야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좋은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합니다. 병역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병역 같은 경우도 잔시가 아니라 전시야. 네, 잔시 그러기 때문에 부동시라고 해서 부동시를 부동시입니다. 양쪽 눈의 시력이 달라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운전도 안 배웠다고 하잖아요. 윤 대통령 그래서 운전을 못 합니다. 이게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논란이 많았었죠. 부동시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부동시거든요. 저도 좀 양 눈 시력의 차이가 큽니다. 운전도 전혀 문제 없죠 저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차이가 많이 갔다고 하니까 부동시는 이제 그 조준 사격을 못 한다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면제받은 건가요? 조준 사격뿐만 아니라 일상 군에서 수행해야 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은 건데요. 저는 근데 특등 사수에서요. 40발 사서 40발 내지 39발 한 발만 빗나가거나 거의 맞추는 저는 특등 사수였습니다. 부동시인데.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나중에 하시고요. 근데 부동시가 나중에 네. 이게 공무원 거기선가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논란이 됐던 거죠 이게? 그 부분에서 과연 이 부동시 정도에 따라서 그게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군에서 신체 검사 받을 했던 때 것과 나중에 공무원 이제 있을 때? 검사로서 이제 사법고시 통과해서 이제 공무원 될 때 이제 달랐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시력은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으나 그러나 어쨌든 병역 의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청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문제죠. 그 이후에는 조사한다 그러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것 그 이후에는 어떤 더 이상의 논란은 되지 않고 현재 논란거리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공장에서 소년공 시절에 공장에서 이 프레스 기계에 눌려가지고요. 이게 왼쪽 팔에 여기가 눌렸었는데 이 뼈가 이 근육 부위가 연골 부위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몸이 크게 되면서 이것이 장애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함도 많습니다. 그때의 프레스 공장들이 많았죠. 아니면. 그렇죠. 어렸을 때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를 안동에서 보내고 아버지가 성남에 계시기 때문에 성남에 와서 이제 네 군데 공장을 6년 동안 다닌 거죠. 여러 가지 접착하는 철물 주조고 공장도 다녔고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그런 곳들 다녔는데 그때 이제 장애를 당해서 병역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쭉 경력이 없네요. 검찰밖에 없으니까. 뒤로 가면 나올 겁니다. 이게 수상 경력이니까요. 그래서 뭐 한신상은 보시면 한신대학교 한신상은 굉장히 중요한 상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이 받는 상인데요. 2021년에 영광스럽게 저 상을 받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상 받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아마 검찰 하면서 여러 가지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기록에는 없어요. 우리 작가님이 안 뽑으실 것 같습니다.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각종 정부에서 주는 훈포장이 있기 때문에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협회에서 주는 우수 행정 정식 사례 실제 저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대변인 할 때 경기도가 굉장히 큽니다. 1,400만에 31개 시군이 있고 서울이 약간 안에 이 계란 노른자라고 하면요. 계란 흰자가 쫙 돋고 있는 게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엄청나죠, 규모도. 근데 경기도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행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대변인 하면서도 각 부처, 각 국실의 얘기를 전달하기도 힘겨울 정도로 경기도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노동, 뭐 계곡 문제도 있었지만요. 수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결해서 뭐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번 또 그 다음 나가보면요. 네, 그 다음 장 좀 장이 보여주세요.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력들이 나올 텐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법 시험에 합격했던 것들 기록들이 경력이 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 권 펴냈습니다. 그 솜씨가 사실 굉장히 뛰어납니다. 밤에 정말 SNS를 워낙 잘해서 새벽 2시까지 하시더라고. 네, 새벽 2시. 그것도 이 비서진과 참모진이 금지해서 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요? 밤새서 자기 자신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을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SNS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한테 직접 답변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솜씨가 아주 저도 뭐 기자 생활하고 글도 많이 쓰고 거의 뭐 저도 작가라고 자부하는데 정말 글솜씨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잘 다루고요. 그리고 논문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미국의 클래스 액션의 대표 요건에 관한 연구. 클래스 액션이 뭐야? 법률 관련. 무슨 계급 법률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미국과 미국에서는 법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긍정적인 조치 또는 부정적인 조치 여러 가지 법률상의 조치들을 취하는데요. 네. 아마 저도 저 논문은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쪽의 논문이다. 미국은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연구인 걸로 보이고요. 지방자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는 본인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민운동을 할 때 성남에 네.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계속 부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야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이렇게 예. 부패되어 있고 지역과 유착돼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이라든가 공공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런 부정부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 논문은 철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표절 논란이 일었는데 각주를 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철회를 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는 5남 2녀 중 네. 다섯 번째 예.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아들은 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 그때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1남 1녀 중에 장남이고 뭐 부인과 10년 전에 결혼해서 근데 이 보면은 정치 지도자의 탄생 과정인데 굉장히 대비됩니다. 많이 대비되죠. 네. 정말 무수저, 흑수저의 삶을 살았던 분과 그래도 괜찮은 가정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진다는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두 분의 삶이 많이 대비되고요. 네. 그리고 소통 과정에서도 뭐 저서를 많이 쓰고 네. SNS 소통을 즐겨하는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검찰총장이고 밑에 검사들이 이제 뭐 다 보고하고 그렇다면 하겠죠. 소장님 보시기에는 리더십에서 어떤 차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 능력에 있어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 일반인들과 소통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사실은 대변인 가기 전에 네. 국회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국회에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강사고 두 번째 강사가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때 만났구나. 아. 그때 이제 별개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내고 중간 쉬는 시간에 우리 같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휴대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질문도 보내오고 의견도 보내오는 시민들에게 다 답하고 있다. 밤을 새서라도 답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본인의 아이디어가 참모들이나 또는 같이 행정을 하는 직원들 예를 들어 당대표니까 당에서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겠죠. 그 얘기만 듣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답변하는 그런 소통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소통 정말 달인입니다. 이쪽은요? 윤 대통령은 그런 소통은 별로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보고를 받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데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상명하복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위에 부장검사라든가 또는 뭐 검사장 또는 총장의 지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르고 거기서 어긋남이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스스로 좀 어기긴 했습니다. 몇 번 형님 리더십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검찰 검사한 거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검사들 문화 잘 아시겠지만 만나면은 사실상 아래 부하 검사들은 네. 형제에서 그 막내들처럼 항상 취급이 되는 거죠. 완전 위계 질서가 뚜렷하군요. 뚜렷하죠. 감히 어길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네, 있는 반면 네. 이재명 대표가 자랐던 성장 과정은 계속해서 탄압받고 당시에
시민 사회의 주거라든가 또는 인권,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그 활동을 때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네. 그 속에서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마 헌신과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주로 그렇단 말이죠. 남아있는 친구들, 동료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은 검찰들만 남아있는 건가? 꼭 검찰들만 있지는 않겠죠. 아는 뭐 교수분들하고도 뭐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중심에는 거의 검사들이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거의 모든 부처와 대통령실에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검사들은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서 또는 민정수석실에 파견 가는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행정, 재정, 인사 모든 부분에 다 검사들이 들어가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검찰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그건.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도 검사를 영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비서실장에.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그런데 해봐야 검사가 몇 명입니까? 2,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 속에서 인재를 발굴한다고 해서 굉장히 좁은 인재 풀에서 검사들이 발탁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사들이 보는 시각은 뭡니까? 제가 거의 취재 과정에서 만나본 검사들은 상대를 다 범죄자로 봅니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합리성. 또 정치에서 이루어진 타협 같은 거는 능숙하지 않은 스타일이죠. 국민을 다 피의자로 보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책임을 지면 그렇게 하진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인재 등용의 측면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검찰 총장 또는 검사장 또는 뭐 지검장 현장에 가 있을 때 만났던 그런 많은 검사들이 핵심 지금 인력 인프라가 돼 있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만났던 그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정말 평생 동지처럼 만나온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변이라든가 인권 변호사들, 노동 관련 변호사들, 그리고 행정 관료들, 또 성남시장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시민단체와 네. 지역의 그런 엘리트들, 더불어서 경기도에서 또 만난 관료들. 그러니까 인력풀과 인재풀은 굉장히 넓지만 그러나 중앙 인재풀은 이재명 대표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중앙 정부에서 또 여의도에서 움직이는 인력풀은 점점 더 확충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을 영입하면 제가 과거에 청와대 출기자 할 때도 보면요. 과감하게 보수 인사도 발탁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진보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을 했죠. 원희룡 뭐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인데 발탁이 돼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뭐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아주 정말 아주 뛰어난 인물도 발탁했지만 김중관 비서실장처럼 보수 인사고 지역이 다른 인사들도 발탁하거든요. 대통령이 발탁하면 대통령이 보수라도 진보 인사 들어오면 다 대통령의 신복이 되는 거고 당연하죠. 다른 색깔이도 다 되는 건데 지금의 인력풀은 굉장히 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의 인재를 보면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 부처 장차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관이나 차관은 거의 수십만 명의 부처 공무원들을 이끌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과연 성공적으로 보이느냐. 스타 장관 만들려고 했는데 스타 장관은 안 보이고 신복이었던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보이고 나머지 장관들은 보이지도 않고 교육부 총리나 복지부는 아예 장관도 없이 비어 있고 그런 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별명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별명 도표도 한번 전투형, 가재명, 천재명 뭐 이렇게 했는데. 아,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강골 검사죠. 네.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저항했고 특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을 하면서 강골 검사로 좋은 평가를 그때 많이 받았었죠. 네. 그러나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는데 노래를 좋아해서 뭐 윤파로티라는 별명도 아 노래를 좋아한대요? 네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합니다. 아. 과거에 뭐 술자리에서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노래도 부르고 해서 어디 술 먹으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대학가 가면은 노래방도 있고요. 노래방도 술 주나요? 요즘은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래방 강남에 술집 많잖아요. 그런데 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대통령 자세 아실 거 아니에요. 기자 생활 해보셨으니까. 아니 물론 검찰들이 어디가 밤에 어디 가는. 물론 많이 네. 알지만 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별명이 윤파로티. 그래. 파바로티를 그 빗대서 만든 영어가 그 파바로티. 윤파로티가 된 거죠. 그런데 저 이재명 대표는 네.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왜 가재명이 뭡니까? 가슴 아시다시피 가드. 신과 같은 존재다. 천재명. 굉장히 뛰어난 거죠.
왜냐면 사실은 제가 같이 일해보면서 모르는 분야가 없습니다. 주요한 뭐 건설 얘기 네. 또는 뭐 세제 이야기, 네. 행정 얘기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다 꿰뚫고 있어요. 경기도청에서 이제 도지사 주재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실장 간부에서 한 50명 정도가 같이 모여왔는데요. 회의하는데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 다 모든 사안을 다 파악하고 중요한 현안 한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토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50명이면 각 부서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고 하다 보면 되게 3시간, 4시간 어떤 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다른 곳들 보면. 근데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낼 정도로 정책 현안이 해박하다. 그래서 아마 좋아하는 분들이 가짜명, 천재명 뭐 이런 별명을 붙였고요. 쩍벌 윤재양, 쩍벌 간성열, 회곡 이거는 뭐 저거는 이제 비판적인 분들이 많이 붙인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뭐 쩍벌은 실제 쩍벌이었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좋은 용어는 아니죠. 사실은 행동에서 그런 분들, 지하철에서 그런 분들 보면 눈살을 우리가 찌푸리지 않습니까? 쩍벌이었잖아요. 원래. 글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지금은 안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혼자 있을 때 할지. 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매운맛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판적인 또 분들이 얘기하신 거고요. 고소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그런 부정적인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네. 특별한 법률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있을 때 경기도에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언론중재위에 넘어갔거나 고소고발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딴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가능하면 고소고발하기보다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성공시키는 알겠습니다. 그런 한국판 샌더슨, 버니 샌더슨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버니 샌더슨처럼 선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기업 저승, 유스턴, 토리아나. 그렇죠. 네, 대기업 저승사자. 과거에 대기업 수사 많이 하면서 저승사자로 불렸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대기업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아주. 대기업과의 관계는 뭐 꼭 잘해서는 안 될 거고요. 대기업과 국가 경제에 대해서 같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소장님. 그러면은 네. 지금 벌써 끝나가나요? 두 인물을 다 비교했는데, 비교했는데 어떤 리더십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일단 네. 저는 오늘 경향신문의 칼럼에서 보여준 것처럼 네. 검사 위주의 국정 운영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 인사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오죽하면 지금 이제 인수위까지 포함하면 거의 6개월이 거의 다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아직 중요한 부처. 지금 코로나에 대처해야 되는 복지부 장관, 또 교육부 총리, 대한민국 교육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임명을 못하고 있다는 건 인사 문제 아주 심각하다. 최근에 대통령실 인력도 행정관 50명 정도 바꿨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동안 인사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여권 내부의 저 갈등들, 내부 총질, 토사구팽, 윤핵관과 전 대표와의 이런 싸움들 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든 예. 것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 본래 리더십 국정에 있어서 정말 각 부처와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 경제를 이끌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지금 뭐 다른 데서는 화성 가고 우주에 가고 뭐 정보기술도 수준이 메타버스가 현실에 운용이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드론이 직접 뭐 배달을 뭐 중국 짜장면까지 배달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내부 총질하고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국정 운영이 많이 걱정이 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기 때문에 수권 정당으로서 빠르게 이제 정책적인 측면들. 자, 이재명 당대표가 해야 될 일.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 되자마자 내놓은 것이 뭡니까? 당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정당은 폐쇄적이었거든요. 당원 존 만들고. 그렇죠. 의원들만 중심이 됐고 당직자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네. 봉사하는 역할이었었는데 이제는 당원 존을 만들고 당직자들이 그전에는 일반인들 잘 안 만났죠. 그런데 당직자들의 모든 핸드폰을 다 공개하고 이분들이 네. 직접 국민들의 어떤 요청에 답하게 하고 또 당사 개방해서 일반인들도 화장실 가게 하고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당사는 어땠습니까? 전경버스가 둘러서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검문 검색 받아야 되고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당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이 스스로 개방해야 되는데 투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개혁을 첫 번째 내놓았고요. 최근에 22가지의 민생 법안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법안들 내놓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제도 이제 회견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해서 고환율, 고물가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바뀐 것 같아 좀. 사실은 이걸 집권 여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제가 정치부기 잘 때는요 매일 여의도에서 당정청 협의가 열리고 그럼. 당정 협의가 열립니다. 그럼. 잘 아시잖아요 이 교수님도. 예. 그래서 각 부처와 정당의 정책위 의장 대표가 모여가지고 국민들께 우리 이런 정책 펴겠습니다. 검증받고 제1정책위의장 뭐 이정책 다 붙여별로 모여서 상상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은 계속 비대위 열고 비대위원장 바꾸고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에 증거인멸로 해서 뭐 윤리 제재를 받고 지금 토사구팽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집권여당의 모습은 아닌 거죠. 과거의 집권여당은 굉장히 유능하고 정부 부처와 함께 협의하면서 국민들의 국립민복을 이끄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네. 지금 집권여당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빠르게 좀 정비를 했으면 하고요. 민주당은 그런 개혁과제들을 내놓고 있고 내부 사실은 좀 분열도 있었지 않습니까? 개파도 좀 있었는데 개파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 시즌이 오고 예산안 시즌이 옵니다. 그때 국정감사 때 국민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 이 문제를 속속들이 좀 잘 짚어주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서민들의 영구 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 비롯해서 서민들을 위한 예산들이 지금 거의 다 깎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원시키면서 우리 국민들, 서민들 특히 고물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지나면서 저도 장보러 갔는데요. 저도 와이프랑 장보러 많이 다닙니다. 근데 물가가 작년보다 어떤 부분은 두 배, 세 배 뛰었고요.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지금 크거든요. 아마 주유하실 때 기름값 넣을 때 요즘 조금 기름값이 내려오긴 했지만요. 아직도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이런 문제 해결책을 내놓고 해결하느냐.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텐데 두 분이 하여튼 그런 좋은 리더십도 마지막으로 발휘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검찰 수사와 소환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이거는 서로 맞설 수밖에 없는 사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미 이 검사들의 나라라고 하는 검사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감원, 국세청, 뭐 국정원까지 곳곳에 다 검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정 국면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봤던 경기도와 그전에 성남에서 지금까지 돈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단 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끊임없는 압수수색 그리고 먼지떨이 식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할 거고 혐의를 사전에 유출하고 공표하면서 뭔가 자꾸 범죄자 프레임으로 가려고 할 텐데 아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거기에 맞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저는 나올 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예. 것들은 비서진이 잘못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도의적으로 합당하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받으면 되거든요. 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기회에 이제 사정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절대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놓치지 말고 잘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 정국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도리어 민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여당도 네. 노력해야 된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서 있고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수 선생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다 자료 준비해 오셔서 우리 아유. 시청자분들에게 자세히 작가님이 또 많이 해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재명과 윤석열 비교하는 시간 어떻게 보셨는지 상당히 모르는 것도 많이 아셨을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좀 살아왔구나. 비교가 분명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이재경 박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또 새로운 사실까지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저희들 내일은요. 내일은 그 노정열 장현주의 사건 본색 시간에 그 윤석열 정치 포스터를 그린 이한 작가가 저희들이 지금 줌이라든가 하여튼 특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그 여러분 경찰국장 김순호 프락치 논란이 있는 뭐 거의 프락치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주장이 아주 강한데요. 이 김순호 씨의 같이 활동했던 성균관대학 후배 이용성이라는 분과 녹화 사업을 증언할 수 있는 양창욱 씨, 이 두 사람이 내일 나와서요. 이 군의 녹화사업과 프락치 공작 현황 그리고 김순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고발 증언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